23번째 강의고요. 시뮬레이션에서 실습한 작업들을 실제 로봇에 적용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희 23번째 강의인데 이전에 배웠던 내용들을 한번 되짚어 생각해보면 이 강의 목차인데요. 자, 우선 파이블렛 시뮬레이션을 사용하는 방법, 그리고 이 파이블렛 시뮬레이션에서 실제 스팟 마이크로를 움직여보는 실습도 해보았습니다. 그리고 나서는 사족보행 로봇을 움직이는 키네마틱스, 인버스 키네마틱스에 대해서도 살펴보았죠. 이와 더불어 여러 가지 조립을 위한 강의들도 준비를 했었고, 서버 모터를 돌리기 위한 그런 실습들도 진행했어요. 더불어서 이제 사족보행을 실제 보행시키기 위한 메커니즘에 대해서도 살펴봤어요. 지금까지 해서 실제 스팟 마이크로를 돌리기 위한 모든 준비는 끝났다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기존에 시뮬레이션에서 작업하던 내용들을 실제 제스 나노로 옮길 때 코드적으로 어떻게 하면 좋을지에 대한 그런 강의를 마련해 보았습니다. 지금 제가 이번 강의에서 다루는 내용들은 사실 이미 저희의 GitHub 레포지토리에는 반영된 형태로 올라가 있어요. 그래서 주로 이제 뭐 단편적으로 얘기하자면 이 시뮬레이션에 있는 모든 코드들을 제스 나노에서 돌수 있도록 이 시뮬레이션 폴더와 제스 나노 폴더 사이에서 어떠한 변화가 이루어졌는지에 대한 이야기가 될것 같은데요. 그냥 사용하면 되지 않냐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굳이 이렇게 그런 강의를 준비한 이유에 대해서 이제 의문증을 가질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이거에 대해서는 추후에 만약에 여러분들께서 이 사족보행 로봇뿐만이 아니라 뭐 바퀴 로봇을 만들 수도 있고 드론을 만들 수도 있고 여러 로봇을 만들 수 있는데, 이때 만약에 파이블렛을 사용하신다면 그때에도 실제 파이블렛에서 실제 로봇으로 옮겨야 되는 작업이 필요할 거예요. 이때 도움을 드릴 수 있는 그런 강의가 될것 같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 주로 수정해야 될 파일들은 제 밑에 이미 띄워놨는데요. 이런 식으로 왼쪽은 시뮬레이션에서 사용했던 그런 파일들입니다. 그리고 오른쪽은 이제 실제 제스 나노에 올라가기 위한 그런 파일들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다뤄볼 파일들은 3개가 있어요. 스팟 마이크로 AI.python, 그리고 파이블렛 오토매틱 게이트.python, 그리고 키네마틱 모션.python, 이렇게 3개의 파일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부터 순서대로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스팟 마이크로 AI.python이에요. 잠시 물한 잔을 마시고 올게요. 스팟 마이크로 AI다 파이썬에서는 어떤 작업들이 많이 수행됐었는지 살펴보면, 저희가 3강, 4강, 5강에 걸쳐서 파이블렛에 대한 그 이해를 가지고 가고 나서 이제 이 파일을 봤었죠. 그래서 파이블렛에서 스팟 마이크로를 돌리기 위해서는 스팟 마이크로의 URDF를 불러왔어야 됐고요. load URDF. 그리고 나서 불러온 각 스팟 마이크로의 각각 조인트들의 힘을 가해줘야 됐었죠. 여기서 힘을 가하기보다는 어떤 앵글을 지정해줬어야 됐었죠. 그때 어떻게 했냐면 set joint motor control 2로 지정해줬었죠. 이런 실제 계산된 값과 파이블렛에서 움직이고 있는 시뮬레이션 위에 스팟 마이크로 AI 사이에서 소통할 수 있는 그런 코드로서 매개체 역할이 되는 그런 파일이 스팟 마이크로 AI의 파이썬 파일이었습니다. 자, 그러면은 사실 이 파일은 실제 제스 나노로 올라가게 되면 전혀 필요 없지 않나 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요. 그래서 사실 완전히 파일 구조를 바꿀 수도 있지만 저희는 최대한 이 파일 구조를 가져가고자 어떤 작업을 수행했냐면요. 사실 여기에는 저희가 이전에 키네마틱 모션을 또 살펴보면서 여기에 있는 슬로팅 게이트는 실질적으로 어떤 인버스 키네마틱스에 대한 부분은 전혀 없었어요. 그래서 여기서는 오로지 현 시점에서 각각의 레그 포인트들이 위치해야 될 지점을 그냥 아웃풋으로 보내줬을 뿐이고요. 이 포인트를 여기 파이블렛 오토매틱 게이트를 보면 이 포인트를 여기서 받아왔죠. 이게 어디였냐면 로봇 다핏 포지션에서 받아왔는데, 이 로봇이 뭐였냐 하면 이것이 바로 스팟 마이크로 AI에 있는 로봇이라는 이런 클래스였습니다. 그래서 이 로봇 클래스 안에 있는 핏 포지션스에서 또 무슨 일을 하는지 다시 한번 복습을 해보면, 여기서 이제 fit position은 실질적으로는 그냥 값만 받아오는 함수였고, 여기에서 바뀌어진 이 레그 포인트가 어떠한
역할을 수행했었냐면, 이제 실제 이 레그 포인트와 로테이션과 포지션, 로테이션과 포지션은 이 바디의 로테이션과 바디의 포지션이겠죠? 이 값들을 가지고 실제로 인버스 키네매틱스가 이루어지는 부분이 이 스팟 마이크로 AI 파이썬 안에 들어있었어요. 그래서 이 역할은 남겨둔 채로 여기서 파이블렛에 관련된 내용들을 모두 제외하는 그런 작업이 이루어질 것이라고 예상해 볼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파이블렛에 관련된 데이터들을 모두 지워줘야겠죠? P라고 치면 이제 P와 관련된 엄청나게 많은 이 모든 문자들이 나올 테니까요. P.이라고 치면 주로 파이블렛과 관련된 것들이 나와요. 그래서 현재 상태에서는 그러면은 set joint motor control 대신에 서버 모터를 돌리는 뭔가가 들어가야 됐네요 라고 뭐 생각해 볼 수도 있을 거예요. 네, 그런 식으로 바뀌어야 될 것이고요. 이와 더불어서 여기서 뭐 리드 유저 디버그 파라미터 이런 익숙한 변수들이 보이는데 이런 익숙한 함수들이 보이는데요. 이제 파이블렛을 제거하게 되면 이런 동적으로 매개변수를 바꿔주는 편리한 기능을 사용하지 못하게 되겠죠. 자, 그래서 이 P와 관련된 모든 부분들은 제거를 해줬습니다. 그리고 나서 주로 이 스팟 마이크로 AI에서 또 하나 봐야 될 중요한 매개변수가 있는데요. 바로 P 게인과 D 게인. 이 여기서 읽혀졌어요. 여기 보시면은 네. P 게인과 D 게인. 이 여기서 이 스팟 마이크로 AI에서 등록이 되고 이 값을 실제 리드 유저 디버그 파라미터에서 받아오는 이런 형식으로 P 게인과 D 게인이 정해졌었는데 이 P 게인과 D 게인은 이제 동적으로 바꿀 수 없게 됐으니까 이 값들을 고정된 값으로 저희는 지정해 줬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0.045와 0.4로 실제로 이렇게 그냥 저희가 이 넘버로서 실제적인 넘버로서 지정해 준 것이 보입니다. 네. 그래서 첫 번째 스팟 마이크로에다 파이썬을 봤고요. 네, 아, 제가 뭐 하나 빼먹은 부분이 있네요. 자, 이런 식으로 이런 값들이 다 고정이 돼 있어서 나중에 뭐 값들을 바꾸거나 할때 불편할 수 있어요. 이와 더불어서 좀 디버깅이 힘들 수도 있는데 그 디버깅을 쉽게 하기 위해서 지금 저희 같은 경우는 get pose, get angle, get IMU 이런 식으로 get 어떤 value를 그래서 이 로봇 클래스 안에 있는 여러 인스턴스들 값을 읽어올 수 있는 getter 라고 하거든요. 객체지향에서는 이러한 함수들을 지정해 주었습니다. 자, 이 게터가 어떻게 쓰였냐면요. 실질적으로 이제 생각해 봤을 때 저희는 서버 모터에 실질적인 값을 주는 부분을 그러면은 기존의 시뮬레이션에서는 이 실제 시뮬레이션의 로봇에 이 앵글 값을 줄때이 set joint motor control 2가 이 스팟 마이크 AI가 파이블리스 돌면서 이 스텝 안에 들어있었으니까 그럼 여기서 스텝 안에 넣을 수도 있겠네 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사실 저희는 좀 디버깅의 편의성과 코드의 유지를 위해서 이 부분을 전체 시뮬레이션이 돌아가는 스타트 오토매틱 게이트 안에 집어넣어 줬는데요. 이런 식의 되기 때문에 이 앵글 값을 받아서 이 앵글 값이 실제 모터 컨트롤러 클래스에 넘어가 줘야 되는데 이때 get 앵글을 통해서 모든 앵글을 받아오고 이 앵글 값을 실제 서버 모터 컨트롤러 클래스에 넘어가도록 이런 식으로 코드를 구현을 하였습니다. 사실 이 부분에 있어서는 좀더 개선의 여지가 있기는 한데요. 저희가 뭐 지금도 계속해서 발전시키고 있기도 하고 강의를 하고 있는 이 시점에서는 그래도 이런 식으로 구현되어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살펴볼 파이썬 파일은 파이블렛 오토매틱 게이트 다 파이썬이라는 파일이에요. 자, 여기 보시면 실질적으로 시뮬레이션이 돌아가는 코드였죠?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뭐 키보드 이제 멀티프로세싱 또뭐 다뤘던 것이 기억나실지 모르겠지만 네, 이런 부분도 보이고요. 그래서 여기서 이 무한 while문을 돌면서 이 시뮬레이션이 계속해서 돌아가는 그런 부분이었어요. 자, 이 부분이 제스난에 올라가면서는 이름이 좀 바뀌었어요. 파이블렛 오토매틱 게이트에서 스타트 오토매틱 게이트라는 이런 파이썬 파일로 변경이 되었습니다. 여기서도 마찬가지. 제일 위쪽을 보면은 여기서도 파이블렛에 뭔가 들어가 있는 게 보여요. 여기서도 추후에 말씀드리겠지만 다시 이 부분에서도 파이블렛에
맥의 변수를 받는 유저 디버그 파라미터를 받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네. 이전 강의를 보시면 알것 같긴 한데요. 그래서 여기에서 또 파이블렛을 임포트 했고요. 그러면은 지금 저희는 파이블렛을 제거하고 싶으니까 이거와 관련된 부분은 다시 컨트롤 F, P탓을 해서 파이블렛과 관련된, 이건 numpy여서 지우면 안 되겠죠? 그래서 이 파이블렛과 관련된 부분들을 지워줘야 할 것입니다. 이 get Euler from Quaternion은 사실 시뮬레이션 상황에서는 로봇의 절대적인 위치, 절대적인 좌표를 모두 알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의 실제 세상에서는 절대적인 좌표, 그리고 절대적인 기울기를 알수 없죠. 그래서 여러 가지 센서가 들어가는 거고요. 그래서 현재 저희 버전에서는 IMU가 들어가 있지는 않지만 추후에 이 IMU가 들어가고 이 IMU의 값을 또 필터링해서 좀더 정확한 값을 받을 수 있다면은 그 IMU 값을 통해서 이 부분을 대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쨌거나 지금 p닷 부분을 제거하기 위해서 이런 식으로 가져왔고요. 여기서 p닷으로 이 리드 유저 디버그 파라미터로 받아오는 맥의 변수가 헤이트라고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따로 빼놓은 이유는 웬만한 파라미터들은 이제 시뮬레이션에서 제대로 동작되면은 이제 실제 제스 나노를 올린 스펀 마이크로에서도 잘 돌아가는데 이 헤이트는 좀 환경에 따라서 다를 수도 있어서 그래서 이 부분은 따로 빼놨어요. 자, 그래서 이 부분도 여기 보시면은 기존에 리드 유저 디버그 파라미터로 받아왔으니까 이 파이블렛 부분이 삭제되면서 특정한 값으로 지정되어 있는 것이 보입니다. 자,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할 차례가 될것 같은데요. 뒤에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와 더불어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실제로 서버 모터를 컨트롤하는 부분은 이전 강의에서 살펴보았듯이 서버 컨트롤러라는 이름으로 이미 파이썬 파일이 만들어져 있는데요. 이 서버 컨트롤러 클래스를 새로 컨트롤러라는 이름으로 하나 생성해 주었고 이 컨트롤러 클래스에 실질적으로 서버 모터를 돌리는 함수가 서버 로테이트라는 함수였고요. 이 서버 로테이트 함수에 여기서 이 로봇의 모든 앵글 값을 가져온 이 조인트 앵글 값을 집어넣어줘서 실제 서버 모터를 돌리는 부분이 이 부분이 된 것을 알수 있습니다. 여기서 이런 식으로 왜 if문 length 이런 게 들어갔지라고 의아해하실 수 있는데요. 첫 번째 사이클이 돌 때, 제일 처음 프로그램이 시작될 때는 이 조인트 앵글이 비어 있는 값입니다. 그래서 이 조인트 앵글이 비어 있는 값이 아닐 때 이제 서버 모터를 돌리도록, 그래서 이렇게 구현되어 있다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아, 그리고 키보드 인풋 같은 경우는 지금 멀티프로세스 키보드에서 전 지난번에 파이썬 멀티프로세싱을 보면서 이 부분을 다뤄봤죠. 이거는 시뮬레이션에서나 실제 로봇에서나 동일하게 이제 작동하기 때문에 따로 건들지 않으셔도 될것 같습니다. 자, 다음으로 이제 키네마틱 모션 닷 파이썬 파일을 볼 겁니다. 자, 여기 이 파일을 보기 전에 지금 전에 저희가 계속해서 동적으로 맥의 변수를 바꿔주는 고마운 기능이 파이블렛에 있었죠. 그게 리드 유저 디버그 파라미터와 애드 유저 디버그 파라미터로서 동적으로 맥의 변수들을 바꿀 수 있게 했어요. 이 값들을 통해서 뭐 스텝 헤이트나 T0, T1, T2 값도 바꿀 수 있고 다리를 오므리고 펴 이렇게 벌리는 그 정도 스퍼 값도 바꿀 수 있었고 프론트와 리어 오프셋 다리의 오프셋 값도 바꿀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런 값들을 물론 실제 제스 나노에 올려서도 바꿀 수 있기는 하지만 저희는 최대한 시뮬레이션에서 고정시킨 다음에 이제 로봇에는 고정된 값으로 주고자 해요. 그런데 이때 저희가 이 맥의 변수는 이 값으로 하면 됩니다 라고 단언을 할수 없는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면은 제가 똑같은 로봇을 똑같이 두번 만들더라도 이 모든 로봇이 동일하다고 볼 수가 없어요. 그런 이유로 여러 가지 이제 요인들이 있는데요. 첫 번째로는 만약에 제가 3D 프린트를 뽑을 때뭐이 결합되는 부분에서 갑자기 뭔가 흔들림이 있어서 그 부분이 틀어진다든가 하는 이런 부분이 있을 수 있고요. 특히나 이번 프로젝트 사족보행 로봇에서는 어깨 부분에 서버 모터가 들어가는 결합 부분이 1도만 틀어지게 되더라도, 뭐 0.5도만 틀어지게 되더라도, 그 제일 하단에 있는 레그 포인트에서는 상당한 오차가 발생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고 나서 실제 조립을 하실 때도, 이 본드를 붙일 때,
건들을 어느 지점에 붙여서 이 블레이드와 실제 프레임과 고정시켜줬는지 그 각도도 또 다를 수도 있고요. 그리고 나서 저희는 지금 서브 모터를 사용하는데 서브 모터와 블레이드를 결합할 때 이게 어떤 연속적인 값이 아니라 이 이산적인 값으로 되어 있었죠. 이렇게 톱니바퀴에 이빨이 되어 있었죠. 그런데 이 이빨이 한 단계만 틀어지게 되더라도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제일 밑에 있는 레그 포인트에서는 오차가 상당하게 발생할 거예요. 이런 문제점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있어요. 사실 뭐 많은데 이 사족보행 로봇, 특히나 저희가 만들고 있는 이 조그만한 사이즈에서 무게 중심에 따라서 이 로봇이 잘 걷고 못 걷고가 정말 큰 영향을 가져옵니다. 특히나 우리가 사용하는 이런 내부 부품들, 특히나 이 리튬 폴리머 배터리 그리고 서브 모터들이 프레임에 비해서 오히려 프레임보다 더 무거운 경우가 많죠. 제슨 나노도 포함해서요.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요인들 때문에 실제 로봇과 우리의 시뮬레이션의 로봇은 다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최적화를 통해서 맞춰주셔야 되는데요. 이 최적화를 하기 위해서 모든 부분을 건들 필요는 없고 주로 이제 1번, 2번, 3번 이 부분들을 건드리시면 되는데요. 이것들에 대해서 다시 한번 짚고 넘어가 보자 합니다. 그리고 이게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파이블렛에서는 동적으로 바꿀 수 있긴 하지만 이제 실질적으로 코드 제슨 나노에 올리면서 어떤 값으로 픽스가 되게 될 거거든요. 그래서 여기 이 시점에서 말하는 것이 좋을 것 같아서 네, 넣게 되었습니다. 추후에 만약에 사실 로스라는 걸 사용하게 되면 이런 것들을 되게 다이나믹 리컨피규어라고 해서 동적으로 이런 매개변수들을 바꿀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그거는 제가 또 로스 강의도 준비하고 있긴 한데 그 시점에서 다시 한번 소개시켜 드리도록 하죠. 그 작업이 이루어진 이후에 스팟 마이크로 AI를 로스를 사용해서 뭐좀더 발전시키는 그런 프로젝트도 여러분들이 진행해 보시면 엄청나게 성장할 것이라고 믿습니다. 자, 그러면 다시 본론으로 돌아와서 스타트 오토매틱 게이트 파일에서는 이런 식으로 건드려야 될 부분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헤이트가 있습니다. 여기에 있는 이 헤이트가 있는데요. 네, 이 헤이트 값이 있죠. 이 헤이트 값은 어떤 뭐 센티미터나 미터라고 바로 얘기하기보다 이 헤이트 값이 밑에 보시면은 최종적으로 이 로봇 바디 포지션에 들어갈 때에도 40이 더해진 값이 들어가긴 해요. 그래서 이 값을 적당한 값으로 맞춰주시면은 이 값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로봇이 실질적으로 바닥에서 얼마나 떨어지게 되느냐 그 값이 되는데요. 그래서 이 헤이트 값을 적절하게 해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이 헤이트 값, 즉 높이가 낮아짐에 따라서 무게중심이 낮아지기 때문에 로봇이 좀더 안정적으로 걸수 있겠죠. 그런데 이 헤이트가 너무 낮아져 버리면 예를 들어서 저희가 뭐 계단을 올라가고 싶다거나 아니면 어떤 장애물을 피하고 싶다라고 했을 때그 장애물이 조금만 높아도 로봇이 바로 걸려서 뭐좀 문제가 커질 거예요. 이런 경우에 대비해서는 헤이트를 좀더 올리는 것이 필요할 거고요. 근데 또 헤이트를 너무 올려버리면은 무게중심이 너무 높아지니까 옆에서 조금만 외력이 가해져도 바로 로봇이 옆으로 넘어질 수 있겠죠. 네, 그런 값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두 번째, 키네마틱 모션을 보시죠. 키네마틱 모션에서 주로 보셔야 될 거는 역시나 여기서 제일 중요한 건 T0, T1, T2, T3예요. 지금 저희는 이런 값으로 가져갔는데요. 이 부분의 최적화가 제일 많이 걸렸다고 저희도 이 부분의 최적화에서 제일 많은 시간이 걸린 것 같아요. 그래서 뭐 T0, T1, T2, T3는 이제 한세번 정도 이제 각각이 무슨 값인지 설명한 것 같아서 더 이상 설명을 하지 않겠지만 시뮬레이션에서 이 T0, T1, T2, T3를 이제 적절한 값으로 맞춰주신 뒤에 실제 로봇에 적용시켜 보고 그리고 이 값들을 점점 바꿔가면서 디버깅을 하시고 좀더잘 걷는 모션으로 바꿔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네. 개인적으로 추천하는 거는, 이 값을 저는 T0와 T2는 웬만하면 같게 두려고 해요. 그런 다음에 지금 T1을 크게 줬는데 그렇게 한 이유가 T1 값이 실제로 바닥을 내딛고 앞으로 나가는 부분이죠. 그래서 이 부분에 시간을 길게 해줘서 확실하게, 좀더 확실하게 바닥을 딛고 앞으로 갈수 있도록 이런 식으로 지정해 두었어요. 그리고 나서 이 T3는 다시 발을 앞으로 가져오는 부분인데 이 다리를 다시
앞으로 가져오는 부분에서 너무 시간이 길게 되면은 그 부분으로 로봇이 다시 기우게 되면서 결국 앞으로 그 다리를 뻗은 의미가 없게 돼요. 그래서 이 시간을 짧게 해서 기우기 전에 다리가 앞으로 최대한 올수 있도록 이런 식으로 지정해 뒀다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사실 이 방법을 여러분들이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 값을 넣으면 나도 되겠지라고 하실 때뭐될 수도 있고 안될 수도 있어요. 이 부분에서는 또 여러분들의 환경, 뭐 여러분들의 집의 방바닥이 매끈매끈할 수도 있고 또 마찰력이 클 수도 있겠죠. 뭐 이런 거에 따라서 또 영향을 받기도 해서 이 부분은 최적화의 영역으로 남게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서버 컨트롤러, 서버 오프셋들인데요. 네, 이거는 실제 이제 보행을 실제로 시키다 보면은 좀 사실 조립을 단단하게 했다면 문제가 안될 수도 있는데 이 체결 부분이 사실 엄청 단단하지가 못해요. 수아 마이크로가. 그래서 실제 몇번굴 이제 보행을 시킨 다음의 상태와 처음 딱 조립했을 때 상태가 다를 수가 있는데 처음 조립하고 나서 칼리브레이션 다 해놨었는데 몇번 걸음을 시키고 나니까 칼리브레이션이 뭐 틀어질 수도 있고 아니면은 뭐, 베어링에서 서버 모터가 빠져 있었는데 이 베어링에 다시 넣으니까 와 칼리브레이션 다시 해야겠네 뭐 이런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는데요. 이때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자 하면 제슨 나노에 있는 이 서버 컨트롤러의 서버 오프셋 이 값들을 바꿔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지난번에도 얘기했지만 이 값들을 바꿔주실 때 방향에 유의하셔야 돼요. 왼쪽과 오른쪽은 이제 왼쪽에서 플러스가 뭐 시계 방향이었다면 오른쪽에서는 플러스가 반시계 방향이에요. 왜냐면은 서로 반대로 바라보고 있으니까요. 서버 모터가. 이런 점에 유의하면서 이제 뭐 5도씩 바꿔보고 뭐 3도씩 바꿔보고 하시면서 칼리브레이션 다시 최적화해 주시면 될것 같아요. 네. 이렇게 되면서 이제 처음에 말씀드렸던 대로 파이블렛에서 진행했던 작업들을 제슨 나노에서 적용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과정들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제가 좀 얘기하고 싶은 부분은 처음에 말씀드렸다시피 이 로봇뿐만이 아니라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다른 로봇을 만들 때도 이 과정은 동일할 거예요. 뭐 과정이라 하는 게 파이블렛을 안쓸 수도 있지만 시뮬레이션에서 먼저 시험시켜 보시고 그 다음에 실제 로봇에 적용해서 뭔가 문제가 있는지 살펴보시고, 아, 시뮬레이션에서는 잘 됐는데, 실제 로봇에서는 되지 않았던 이유가 뭘까? 라고 했을 때, 실제 로봇에는, 우리 실제 세상에는 예기치 못했던 예외 상황일 수도 있고, 뭐, 하드웨어적인 결함일 수도 있겠죠. 이래서 시뮬레이션과 실제 로봇에 적용하고, 다시 뭐 알고리즘을 바꿔야겠다 싶으면은 다시 시뮬레이션에서 검증한 다음에, 또 맥이벤스 최적화를 하고, 그 다음에 다시 실제 로봇에 올려서, 또 작업을 진행하고, 이런 식으로 시뮬레이션과 실제 세상에서의 여러 번의 시행착오, 트라이얼 앤 에러를 거치시게 될 겁니다. 그런데 이때 만약에 파이블렛을 사용하게 되신다면 제가 오늘 말했던 이런 내용들을 잘 유념하셔서 적용하시면 좋을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런 다음에 이 사적보행의 보행과 인버스 키네마틱스 이런 것에 대해서도 지금 저희가 적용한 이 방법이 정답이라고 볼 수는 없어요. 계속해서 이 분야는 연구가 진행되고 있고 다른 방법론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추후에 나는 다른 방법들도 더 알아보고 싶다. 사적보행이 재밌어서 이거보다 더 발전된 방법이 있다고 하는데 어떻게 구현되는지 보고 싶다. 그런데 뭐 현재 우리의 스팟 마이크로의 한계는 뭘까? 아, 이런 하드웨어를 썼기 때문에 이런 알고리즘은 적용을 할 수가 없겠구나. 뭐 이런 부분이 궁금하실 수도 있는데 그런 분들을 위해서 이런 식으로 추가적인 레퍼런스들을 집어넣어 보았습니다. 자, 그래서 이번 시간은 뭐 정리를 하는 시간이었다고 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시뮬레이션에서 실습한 작업들을 실제 로봇에 적용하는 방법에 대해서 다 같이 한번 알아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